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영화 깡치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손우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Son Woo-hyuk was the director and the leading character of the recently released movie 깡치, and he showed a new side of himself in this film. Find out how he feels about making his directorial debut through 깡치 and get the scoop on the filming of the many action scenes in this movie. Learn about his special story of how his dream changed from that of a police officer to an actor, and find out why he chose actor Oh Dae-soo as his role model. Son Woo-hyuk began his flight to the top through the movie 깡치, and is full of passion for acting. Let's meet him right now. 영화 깡치는 이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한 소년이 학교 내 폭력 서클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잃기 시작합니다. 뭐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추억까지도 잃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고요. 그 중에서 제가 맡은 형수란 역할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면서 뭔가 억눌린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한 행동도 어설프고 내성적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인데 일진이라는 그룹이 과거에 자신이 억눌려왔던 과거를 보상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서서히 극으로 치닫는 캐릭터입니다. I'm sure you experienced hardship as the director and the leading man of 깡치. How was it? 뭐 우연치 않은 기회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꼈던 적은 없고요. 그 대신 이제 저로 인해서 같이 일한 스태프분들이나 이제 배우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뭐 이런 영화나 영상 쪽으로 경험이 좀 있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그 경험을 살려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잘할 수도 있었을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뭔가 촬영 현장에서 실수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로 인해서 뭔가 다른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셨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Can you choose the best scene out of the many in 깡치? 저는 매 순간이 뿌듯했어요.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뿌듯했었고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이제 아무래도 촬영이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 정말 뿌듯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한테 주어진 금액은 제작비는 너무나 작은 제작비였고 항상 촬영 내내 중간에 엎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촬영이 이제 정상적으로 끝나고 그때의 뿌듯함은 다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냈다라는 성취감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I'm sure you have a lot of stories to tell as there were so many action scenes. Do share one with us. 아무래도 저희 깡치에 출연했던 배우분들 대부분이 액션 연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세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습을 하면서 상대편이 다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서로서로 많이 했었어요. 저희 영화에 단체 패싸움 씬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30명 정도가 등장하다 보니까 각목이 30개 정도가 필요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30개 다 이제 가짜 각목을 제작하고 싶은데 제작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30개 중에 5개만 가짜 각목이고 나머지 25개는 진짜 각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는 배우분들이 너무 몰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각목을 들었는지 가짜 각목을 들었는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사고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걸 또 완성본을 보고 그때 기억 생각하면서 좀 아찔했던 순간도 떠오르기도 하고 후시딘이라는 거 파스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I heard you filmed at an actual school with students. So how was it filming with teenagers? 아, 정말 많이 비유가 됐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엑스트라로 참여하시는 씬도 있었는데 그냥 찍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편집할 때 보니까 굉장히 나이 차가 많이 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라리 나이가 좀 비슷한 또래 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했어야 되지 않나. 어른하고 고등학생은 체격부터가 틀리더라고요. Tell us some focal factors of 깡치. 깡치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저예산 영화지만 굉장히 그 영화의 소품이라든가 배경의 디테일을 신경 쓰려고 굉장히 스태프들과 함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 시절에 입었던 의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배 뭐와 같은 소품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아마 저와 비슷한 시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는 소품이라서 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우분이 강목으로 맞았는데 저게 연기 같으면 가짜 강목일 수도 있고요. 맞았는데 진짜 아파하면은 진짜 강목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10대 때 꿈은 경찰이었었는데 이제 군대에 전역하고 이제 경찰 준비하러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을 준비하다가 혼자 저 자신한테 많이 물어봤죠. 제가 정말 경찰을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원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서울은 제가 살던 울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근처에 대학로도 있고 자연스럽게 주변에 연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접하게 되면서 연기자로서의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잘 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 지적은 되게 잘한 편이거든요. 뭐 그런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뻔뻔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저의 매력이 뭐지? 나의 매력이 뭐지? 이런 게. 처음에 저를 만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세요. 분들이 이제 인상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근데 알면 알수록 말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뭐 그러면서 처음에 첫인상과 나중에 알게 되면서 보게 되는 이미지가 180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매력이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되게 쑥스럽네요. (웃음) 정말 멋있고 연기 잘하시고 하는 배우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평소에 오달수 선배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제가 오달수 선배님이 나온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배역이 만약에 오달수 선배님이 아니셨다면 누가 저 배역을 소화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저도 앞으로 저만의 매력을 가진 그 캐릭터를 발전시켜서 뭔가 아, 이건 송우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캐릭터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꿈이긴 합니다. 네. 연출로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험을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배우로서는 다양한 캐릭터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이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영화 깡치가 개봉한 이후에 오디션도 늘 그래왔듯이 열심히 도전하러 다닐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나 영상 쪽으로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늘 지금과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 손우혁이었습니다. 아직 깡치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 또한 열심히 하는 모습, 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nuyeok is full of passion for acting, and he's taking slow but sure steps towards his goal. We hope he will show off his multiple qualities and interact more with the public through many productions.